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엘비세미콘이고요. 코드번호 061970. 현재 시각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11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엘비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 엘비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최근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슈나 이런 유시민 관련 테마, 뭐 한때는 이런 걸로도 엮여서 움직임을 보였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보면 뭐 키이스트와 DPC 이런 종목들과 함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 관련 수혜주로도 거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분 매각, LB세미콘의 자회사인 LB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다 매각을 해서 현재는 전혀 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이 자회사인 LB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이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래서 뭐 LB 인베스트먼트가 자체적인 뭐 투자 그 자체적인 그 회사 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뭐 펀드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뭐 일각에선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건 없지만 카카오 게임즈의 지금 시장에서의 가치를 뭐 최대 한 2조 원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지분은 한1% 정도에 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1%만 해도 상당하죠. 상당한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의 흐름을 잘 보면 뭐 SK 바이오팜이 상장할 때도 그렇고 이 상장 이슈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나 수혜주들이 같이 함께 올라갔었던 모습들을 보였죠. 물론 상장하고 나서는 관련주들이 좀 차익 매물도 나오고 급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상장 전까지는 기대감을 안고 관련 수혜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일정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올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관련 수혜주들, 뭐이 종목 말고도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상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로 하여금 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엘비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테마주라고만 치부하기에는 기본적인 실적 바탕이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탄탄한 기업에 플러스 테마까지 붙었다. 단순히 테마주는 아니고 실적이 기반되는데 거기에 테마 이슈, 하반기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 모멘텀으로 한번 정도 다시금 좀 상승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카카오 게임즈의 일정, 그 상장 일정을 보시면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요 며칠 동안에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요런 모습이에요. 요런 다소 좀 거래량도 없고 순간적으로 올렸다가 또 조정을 받고, 예, 또 이러다 또 반등 나오고, 요 안에 좀 갇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슈가 좀 가시화되면 거기에 좀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단 구간은 일단은 한 8,000원 정도, 이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8,000원 포인트를 보고 가시면 되고, 위로는 이 상단을 어떻게 또 돌파를 하는지, 한 9,500원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붙는, 그러면서 동시에 카카오 게임즈 테마가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요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 일정을 좀 보고 가고,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슈도 이 종목에 영향을 좀줄수 있어요. 물론 지분은 다 매각은 했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한번 찍히면, 예, 한번그뭐 테마로 엮이면 계속 그 이슈로 부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슈로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 때문에 관련 수혜주 찾기에 시장에서 나선다면은 엘비세미콘이 좀더 수혜를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비세미콘 앞으로 또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